어우 더워.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. 아 올여름 진짜 더워요. 어,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올여름 진짜. 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. 드디어 드디어 좀 시원하시겠다. 아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 이 더위에. 많이 듣던 목소리가. 미리 모니터 하신 거예요? 야, 배고프시겠지? 저 뭘 드시는 걸 못 봤네. 닭가슴살. 오, 양도 많이 해주세요. 아이돌도 눈치를 보네요. 스트레칭해. 아빠인데 하기 싫으면 여기서 가져와서 해. 이렇게 다듬고 에어컨 틀어놓고 해. 뭐 하시려나? 닭볶음? 근데 뭐 제대로 해서 드시는데요? 닭가슴살로 지금. 너무 맛있겠다. 오. 우와. 야, 뭐 반찬을 해놓으시네. 우와. 많이 해보신 분이세요? 진행자가 소유진님이 계시잖아요. 아, 네. 제가 백종원 분을 또 약간 맹신을 해요. 그러니까 어. 쉽게 하는 법을 알려주고 웬만하면 냉장고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해먹으려고 그래. 어? 다 같이 만났는데? 예, 다 같이 있는 건 처음이네. 1인분이 오. 아니거든요. 같이 식사하시나 보다, 이거. 제발. 이게 뭐야? 천천히, 다치지 않게. 아빠가 한 요리는 어디 갔어? 많이 서운하죠. 제가 좀 의도로 한 것도 있어요. 일상생활이긴 한데 원래는 저희 원래 방식은 애들 밥 차려서 먹을 때 저는 집에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. 원래는 다 먹고 나면 그때 제가 나가서 라면 끓여서 안에 들어가서 그냥 김치에다가 라면 먹고. 지금 개인 레슨 악기만 하고 있어요. 연주하는 거를 몇 번 보더니 큰아이가 나도 한번 해볼게. 엄마 하는 바이올린 괜찮은 것 같아. 이래서 큰아이가 했고 둘째 아이도 플루시 그나마 자기가 제일 좋겠다고 해서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. 꽤 오랫동안 하고 있네요. 아 방으로 또. 맛있죠? 그래서. 아이고. 더워 죽겠는데 저 방에서 저렇게 있는 걸 해준다? 지금 문 닫고 저기서 어떻게 있어? 아 심지어 밥 먹으면 더 덥잖아요. 아니 그 많은 걸 다 싸가지고 오셨어요? 이게 아 심지어. 아이고, 너무 예쁘다. 밥 하나 두고. 밥도 절정을 향해 가네요. 다 드셨어. 감사해요. 조심히 가세요.
모르면 개념 보고 문제 다시 읽고. 알지? 와, 저 대단하시다. 어떻게 이렇게 큰 아이들을. 열혈 엄마시다.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,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그렇게 시키는 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? 네, 이제 어쨌거나 사춘기를 겪을 거를 알았잖아요. 그러면 저랑은 이제 이성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방문을 닫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예 그냥 공부할 때 뭐 책 읽을 때는 그냥 거실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자. 그래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켰던 게 좀 있고요. 네. 부피 닮은 두 도형의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의 활용. 닮은 두 도형의 넓이의. 너무 더워서 나오셨네. 손이 가셨어? 아, 또 할 건 다 하시네. 그러게요. 응? 쓰레기 들을 준비를 하시네. 이게 서로서로 이렇게. 비다 뭐냐. 왜 이렇게 모범적이지? 평소에는 안 이러시는 거 아닌가. 방송판이니까 쓰레기 보자. 좋네요. 360원. 켜놔야 되겠어요. 카메라 360원 켜. 평소에는 안 한다. 생방송. 어머, 어떡해. 그것도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. 집안일은 전체적으로 다 잘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랑 사이가 안 좋으면 다 싹 다. 일체 자기 먹고 싸고 자고 이거밖에 안 해요. 심지어 먹고 설거지도 다 싸놓고 기분 나쁘면 냉장고 털어서 다 싱크대 쳐놓고 촬영하는 내내 엄청 바쁘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이게 원래 그러신 게 아니구나.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방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요. 화장실 갈 때만 나오고 밥 먹을 거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들어가는데 꽤나 바빴겠다 싶었어요. 그러니까 다투고 나서는 밥도 안 차려주지만 제 옷도 안 빨아줘요. 각자 그냥 제가 다 하는 거예요. 해 먹기도 하고 빨래도 제가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. 원래 제 그 다퉜을 때는 신경도 안 써요. 널든가 말든가 막 이런데 오늘은 그냥 제가 도는 걸 제가 인지를 했으니까 널었어요. 거의 하숙생이네요, 하숙생. 와, 아이들이 엄마 안마도 해주네요. 와, 진짜 그냥 한 번을 같이 안 계시네. 야, 엄마는 어디 간 거야? 엄마가 통화 안 했어? 어? 운동 갔다 왔어. 운동은 무슨 뭐 아까 갔는데 왜 아직까지 안 와? 네, 저희 와이프 나갔죠? 네? 와이프 나갔죠? 못 보겠는데 지금 안 계신 거예요? 알겠습니다. 저 그냥 누워 있었고 와이프 있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나와보니까 와이프가 없더라고요. 저는 지금 와이프가 나간 것도 사실 몰랐거든요. 와이프가 조용히 나가면 이 사람이 나갔는지 집에 계속 있는지 몰라요. 문이 닫혀있을 때면 쭉 하면 이제 나갔을 때 없으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. 그게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그 무뚝뚝한 얼굴이나 저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시선이 너무 싫으니까 그거를 받기가 싫어서 자꾸 안 나오려고 더 하는 것 같아. 냉랭하게 안 대해줬으면 좋겠어요. 와이프가 저를 차갑게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냥 그런 거예요. 그냥 뭐 옷 사러 가면 이제 같이 좀 가주고 산책 가자고 하면 같이 좀 가주고 오늘도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네?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
저는 거기서 힘이 나거든요. 잘해주면은 전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아침에 눈 떴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그게 많이 서운하죠. 소외감 느껴요.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필요가 없는 거죠. 서운하지?